내일 아침 전용기를 타고 평양으로 향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과 모레 정상회담을 하고 목요일에 돌아올 예정입니다. 내일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할 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영접하러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. 평양에서의 2박 3일 일정, 이세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내일 아침 10시 문재인 대통령은 하늘길을 통해 평양 순안공항에 첫 발을 딛는 것으로 평양 방문 일정을 시작합니다. 순안공항에서는 공식 환영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. 이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영접하러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.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 아버지인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이 깜짝 영접을 나왔던 장면이 다시 연출될 가능성이 큽니다. 그때처럼 공항 환영 행사 이후 문 대통령의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으로 두 정상이 같은 차를 타고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. 문 대통령은 점심 식사를 한 뒤 바로 정상회담을 시작합니다. 방북 첫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만나지 않고 본격 회담에 들어가는 건 과거 평양 정상회담과는 다른 점입니다. 둘째 날인 모레 오전에도 회담이 이어지고 오찬은 평양냉면으로 이름난 옥류관에서 진행됩니다. 저녁 환송 만찬은 평양 시민이 이용하는 식당에서 열리길 희망한다고 청와대가 북측에 전달했습니다. 문 대통령은 20일 오전에 평양을 출발할 예정이지만 정상 간 깜짝 행사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귀경 일정이 늦춰지게 됩니다. 이번 방북 기간 환영 행사뿐 아니라 환담과 정상회담 모두 발언 등 주요 일정이 생중계돼 남측 시청자들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. SBS 이세영입니다.